열려라 참깨. 네. 안에 보니까 이게 잡다구리한 부품들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노전 차단기를 한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제가 아침 라디오라고 해서 화면도 없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슬쩍 설명하고 넘어갔던 노전 차단기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실물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게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뽀갤 거예요. 이걸 열어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들었는지, 그걸 보면서 노전 차단기가 어떤 원리로 노전을 감지해낼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참깨. 예. 안에 보니까, 예, 잡다구리한 부품들이 보이는데요. 예. 아까 너무 무리하게 열다가 이제 한쪽 날개는 부러져 버렸는데 이쪽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넣으면은 이게 회로가 이어지죠, 그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위치를 넣으면은 이렇게 회로가 이어지고 내리면 떨어지고. 자, 근데 이걸 이제 손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노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노전을 어떻게 감지를 해내느냐. 중요한 것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도넛 모양으로 생긴 부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어디야? 아, 여기가 이제 입력 측, 여기가 출력 측인데 그죠? 딱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입력 측 전원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요 도넛 모양의 부품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자를 통해서 출력 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가는 길목에 지금 요런 부품이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품의 이름이 뭐냐,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보다가 알게 된 건데 GCT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약자인데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딱 거기까지 보고 나니까 아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기 업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수 있는 건데 커런트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바로 요 앞전에 그 전압과 전류 동영상 말씀드리면서 교류 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후크 갈고리를 이렇게 선에다가 걸어가지고 전류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이제 설비 안에 설비 패널 안에다가 전원선 굵은 그거를 이런 커런트 트랜스포머를 하나를 관통을 하게 일부러 설비 패널을 제작을 하고 요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선을 두 가닥 빼내가지고 이제 전류계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전류가 얼마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요 트랜스포머에다가 자기장이 형성이 된 게 이제 전류값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그 측정 미터에 바늘을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내용하고 지금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죠. 교류 전류될 때 선을 한 가닥만 후크를 걸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들어오는 선, 나가는 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빨간색이 핫라인이고 지금 파란색이 이제 되돌아가는 중상선이라고 칩시다. 그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물려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교류 전류 측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자기장이 서로 합해지면 상쇄가 돼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 측정을 하면 전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제? 누전이 없으면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전류 측정을 하면은 전류값이 0이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스위치를 넣었어요. 입력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어디선가 누전이 돼서 샜어요. 그러면 되돌아오는 전류가 모자라겠죠? 들어오는 거 대비 되돌아오는 게 모자라요. 그러면은 이게 전류의 차이가 느껴졌으니까 전류값이 읽어지잖아요. 그 전류가 이 장치를 작동을 시켜 가지고 딱 끊어 버리는 겁니다. 짧고 굵게 누전 차단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때요? 그 실물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전 차단기 한 개를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아주 값진 희생이 된것 같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됐고요. 제가 버린 현장은 제가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